네. 건강 좋으세요? 뭐 2년 이상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좋습니다. 네. 금년 폭염에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래서 지금 기가 좀 빠져갖고 안 그래도 좀. 네.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3년 살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20년, 항소심에서 20년 구형받고 12년 선고를 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화영 지사의 정의로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윤 우리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은 김성태 회장 저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아느냐 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술자석에서 한번 전화한 기억이 있다. 누가 술 먹다가 바꿔줘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느냐? 전혀 모른다. 술자석에서 전화 한번 받았다는데. 글쎄요, 그건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정치인이니까 술자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잖아요. 자,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국정원의 블랙요원과 함께 스마트팜 관계로 김성애 통전부 실장 접촉했죠. 아, 제가 말씀이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접촉을 하니까 블랙요원이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채용을 합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500만 달러였는데 느닷없이 800만 달러로 하면서 방북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자인 안부수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내줬죠. 주가 조작이었지 전혀 다른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검찰에 제출한 것을 검찰은 증거 채택을 안 했죠? 아니 그 뭐 증거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예, 예.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법원에서 왜 인정을 안 했죠? 뭐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 관련 문건에는 뭐 여러 군데 또 뭐 계기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또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이 그 안에 다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그 안부수의 허위 증언, 허위 보고한 것 한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그것이 그 유죄 판단의 근거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블랙요원이 관계를 하다가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으로 이것을 대북관계를 활용하니까 국정원으로서는 개인 회사의 주가 조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할 수 없다 하고 끊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건을 사법부에서 국가기관인 대공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의 문건을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죠? 저는 이 사건은 향후 저희 국정원에서 저희 재판부에 제출한 거에도 거의 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가려져 있고 파편적으로 부분 부분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이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안보수 회장을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북 사업에 국정원이 협조해서 개인 회사의 주가 조작에 활용될 수 없다고 끄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스마트팜 500만 달러가 왜 800만 달러로 둔갑했죠?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둔갑했죠? 그러니까 그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그런 주가 조작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측하고 그 계약금, 자기네들 계약서 뭐 북한의 히트로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사업을 획득,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아마 천만 불을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천만 네. 불을 주기로 한 모양인데 그 시기, 그러니까 2020년 초창기에 뭐 500만 불이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줬고 북에서 계속 재촉을 하니까 나머지 500만 불 주라니까 그걸 깎은 게 300만 불 같아요. 그래갖고도 나머지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일이 진행된 것들 500만 불하고 300만 불 준 정황들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 비용을 대신해서 줬다고 하고 그 뒷부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줬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거죠. 갑자기 뛰쳐나온 거죠. 예. 제가요 20여 년 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검찰에 불려가서 폭탄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던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어 파티를 하고 짜장면도 먹고 다 했는데 그러한 것을 그 창고에서 한 장소에서만 했습니까? 검찰에서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고란 공간이 검찰청사입니다. 검찰이죠. 검찰청사입니다. 네. 거기서만 했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이 뭐 국정원에서 최고 책임자도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건 초창기에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저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하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북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활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국정원하고 협력하면서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블랙요원하고 제가 북한하고 상의하고 진행된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다 공유했고 다 얘기했고 진행 경과들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여기 옆에 있는 신명석 국장도 증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하고 다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갖고 저는 이 사건 초기에 국정원에서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면 이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법정에서나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문건을 보자, 국정원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관련된 문건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만 왔고 거의도 많이 가려져 있고 또 그 밖에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한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제가 현금 500만 불을 약속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정말 황당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적시돼 있지? 이런 지점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국정원 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위원도 계시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화영 증인의 지금 진술 내용을 요약하자면 1심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증거자료가 재판부에서 배척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요? 국정원 문건이 증거자료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 다 그 우리 주장은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상범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보도에 보니까 국정원의 이화영 증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요. 본인들 주장을 입증할 국정원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네. 문건 전부는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국정원 문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묘사를 저희들 저의 입장에서 훨씬 저의 주장이 부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상 부분이 좀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 피고 이화영 증인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은 채택이 많이 배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배제됐죠. 전부 다 배제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